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에 친구들, 지인들, 또 가족과 같이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먹으러 갈 거고요. 그리고 이 꽃들은 제가 지난주에 산 꽃들인데 집이 건조해서 좀 많이 시들었어요. 이제 시드는 거 빼고 싱싱한 것들을 좀 다시 꽂아서 놓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욕심을 부리고 꽃을 좀 조금 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네는 혹시 라이브에서 보셨었죠? 이렇게 한번 골라냈었거든요. 시들은 것들을 이제 한 2주가 열흘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시들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네요. 쓸수 있는 것만 얘도 아쉽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 더볼수 있는 거죠. 근데 곧 시들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얘는 작은 병에다가 꽂을까? 그리고 오래 보려면 가지를 물갈 때마다 조금씩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수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꽃시장 가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죠. 얘는 레몬 잎이라고 하는데 한 달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사실 꽃을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 레몬잎만 꽂아놔도 집에 아주 싱그럽고 이렇게만 놔도 굉장히 싱그러워지거든요. 유칼립투스도 그렇게 해도 되고 일단 여기에다가 좀 꽂으려고 하는데 아 진짜 요즘 집에 건조하니까 금방 좀 진하네요. 이제 연말이고 해서 이렇게 꽃을 많이 산 거예요. 보통은 한 두세 단? 그러면 한 3만 원 채안 되게? 그렇게 하면 한 2주 보죠. 그 대신 이제 초록이들을 사면 이제 더 오래 보는 거죠. 아, 이런 들꽃 같은 꽃 이름은 참 어려워서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주로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꽃 도매상가에 가거든요. 꽃시장에. 얘네랑 얘를 좀 섞어서 한 다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나 많은 용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린을 좀 사는 게 좋죠. 전 꽃꽂이를 안 배워봐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시베리안도 하나 넣어도 되겠고 좋아하는 꽃 있으면 그냥 요새는 겹수선화 철이라 가지고 근데 제 집마다 다 없고 몇 군데 없더라고요. 제가 이 겹수선화 때문에 꽃시장을 갔던 거거든요. 네, 이거는 할아버지 방에 놨던 건데 여기다가 좀 같이 써도 되겠어요. 거의 할아버지 방도 건조해가지고 많이 시드니까 들어가도 꽃 이름 뭐더라? 근데 얘네가 같은 건데 컬러만 좀 다르죠? 이렇게 이 겹수선화는 진짜 한 단만 있어도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예쁘다. 타시아 투더 할머니처럼 정원에 나가서 꽃을 따다가 집안에다 꽂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네. 부케 같기도 하다. 얘네 향이 진짜 좋다. 끝에를 조금 잘라줘야죠. 어때요? 예쁘죠? 얘를 여기다가 한번 더 올려놓겠습니다. 이곳에다가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여기가 더 예쁘네요. 이렇게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재탄생. 진짜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꽃을 잘 꽂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들에서 따온 것처럼 이거 좀 많이 시들었네. 진짜 많이 따. 얘네가 바로
겹수선화입니다.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겹수선화만 향이 나고 나머지는 향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 아직까지 좋네요. 레몬 잎은 뭐 아무 때나 쓰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다가 약간 푸르르게 보이고 싶을 때 이렇게 맞아 맞아. 어, 그래도 뭐 수선 아직 며칠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자리로 갖다 놓겠습니다. 어, 향 너무 좋다. 얘네들도 아까워서 좀 다시 써야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가장 뭐랄까 약한 그런 아이들이라서 지금 많이 시들었어요. 좀 싱싱한 것도 해서 약간 앤틱스러운 그런 색깔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 귀엽다. 응? 아주 그냥 앙증맞네요.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다 둘게요. 엄마 엄마 사진인데다가 예쁘다. 그래도 네, 좀 시들긴 했지만 거베라가 진짜 오래가네요. 그리고 11년도 오래가고 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시들은 것들이 좀 남았는데 유칼리 같은 애들은 조금 말려서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말려서 올려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예쁘다. 그냥 꽃이 예쁜 거지 제가 잘했다고 예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수선화가 겹수선화가 있고 약간 정원처럼 며칠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튤립 겹수선화도 아까 잘 보셨겠지만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이런 정원 같은 느낌이랄까. 자, 이번에는 이 유칼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칼립투스도 진짜 종류가 다양해요. 그 코알라가 좋아한다는 이파리 아주 큰 유칼립투스도 있고 이름이 다양하던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뒤에 말려놓은 근데 이 가지가 이렇게 크다니 유칼리 나무에서 꺾었나 보다. 와,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작게 만들어가지고 문? 이런 데다가 걸어놔도 좋겠잖아요. 일단 그거 하나 만들까요 그럼? 문이나 이런 데다가 걸릴만한 걸로 길이가 맞는 것들을 일단 먼저 좀 짧더라도 아까우니까 어머 이렇게만 꽂아도 예쁘겠네.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군요. 유칼립투스는 말려서도 쓰고 생화로도 쓰고 그래서 하나를 좀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걸 좀 모아봤거든요. 아, 예쁘다. 일단 얘네를요 이런 집에 선물 받고 난 리본으로 일단 좀 묶어버려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디다가 볼까? 좀 해봅시다. 유칸이. 얘 어디다 놓지? 이거를.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괜찮은 거야? 뭐 해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진짜 얘는 잠시 여기다 걸어놓을게. 완전 타샤 투드 할머니네 집 같은데. 어머 너무 예쁘다. 그치? 어머 어머 어머. 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놔도 되고 어디든 데코레이터 할 수 있으니까 예쁘네요. 네 집에 지난주에 사놔놨던 그런 꽃들 다시 시든 꽃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좀 새롭게 꽃꽂이를 했고요. 꽃꽂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제가 꽃꽂이는 잘 배운 적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꽂는 거죠. 근데 일단 유칼립투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에 꽃시장에 가셔서 나는 꽃이 너무 금방 지니까 그러시다면 이렇게 푸르른 유칼립투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레몬 잎 같은 거 가져다가 유칼리는 한 두 단 갔다가 큰 데다가 이렇게 큰 데다가 그냥 툭 얹어놔도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셔서 집안의 분위기도 새롭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다가오니까 뭔가 마무리하는 마음에서 집에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별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시 낭독이나 좋은 글을 낭독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유칼립투스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노인은 곤란한 일에 부딪혔을 때면 급히 서두르지 말고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사실 하루가 지나면 좋든 나쁘든 간에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다. 노인은 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 가끔 있다. 오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선 하룻밤 푹 자고 나서 내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곤란한 문제는 조급히 해결해 버리려고 서두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현명하다.